최근에 뭐 새마을금고 쪽이 좀 위험하다 뭐 이런 뉴스들이 네. 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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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새마을금고는 저축은행하고는 다른 거죠? 네,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새마을금고는 저축은행하고는 이제 결이 다르고 네. 금고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단위 농협 같은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조합. 네, 조합에 관련된 아.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네. 그런 대표적인 기관들이 농협 중앙에 안에 네. 이제 단위 농협들이 있고 네. 지역 농협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거죠? 농협 은행을 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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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고 또한 이제 그 각각의 단위 조합의 형태로 금고를 띄고 있거든요. 네. 여기 뭐 신협도 그럴 수 있겠고 수협도 그럴 수 있겠고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중앙에 있죠. 중앙에 말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좀 사이즈가 작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최근 들어서 나왔던 뉴스들을 조합해 네. 보면은 그 금고는 좀 컨트롤 타워 밖에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네. 컨트롤 타워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금융기관이라고 하면은 네. 금융위원회. 네. 산하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통제하에서 돌아가야 되는데 아, 네. 이 새마을 금고는 네. 아예 별도의 정부 당국의 산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담당하는 기관은 금융과는 좀 거리가 먼 행정안전부가 되겠습니다. 네. 아, 이건 금융위, 금감원 얘네가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네. 보고 있다. 네, 맞습니다. 이상하네요. 행정안전부 그런 일도 하나요? 아, 그렇군요. 네. 이 조합이라고 봐서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좀 결국에는 금융기관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네. 과거부터 그냥 해왔던 부분들이 아직은 이관이 안 된 것으로 보여지고 결국 이제 뭐 이건 제가 좀 말씀드리기 좀 애매합니다만은 정부 당국의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도 같이 녹여져 있겠죠. 그래요. 네. 어쨌든 근데 하는 일은 결국은 저축은행이나 뭐 금융기관이 하는 일들을 비슷하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겉에서 보기에는. 네. 뭐 여신 수신 기능이 있으면은 대부분 일반인들은 뭐 감독 당국이 누구든지 상관을 하지 않죠. 그렇죠. 네. 이자 많이 주는 게 중요한 거죠. 네, 이자 많이 받을 수 있고 네. 내 예금 적금이 안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고 새마을 금고라고 하면은 언제나 좀 우리 곁에 있었던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쵸. 친근하고 익숙한. 네. 그리고 제가 작년 겨울이었죠. 그때 이 영광스럽게 출연할 수 있었는데 네. 그 당시. 출근을 하는 길을 보면은 금고에 이렇게 오픈런 비슷하게 네. 예금을 하기 위해서 줄을 섰던 아. 풍경들을 많이 봤었습니다. 금리 맞아요. 많이 주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시장 금리가 들썩들썩했었고 제가 출연했었던 이슈가 레고랜드 사태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단기 자금 시장에 금리가 급등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금 금리 많이 주는 곳이 어디일까 해서 일반 예금주분들이 시중은행보다 빨리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는 금고를 많이 찾았죠. 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단위농협과 새마을금고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부동산과 관련된 뭐 연체가 좀 있어요? 많죠. 네. 어떻게 부동산과 관련이 되어 있을까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마을금고라는 A라는 새마을금고가 있으면 그 우리는 그냥 새마을 금고라고 하지만 그 지역에서 어떤 땡땡 새마을 금고 네네. 이런 식으로 보통 이름이 붙여지거든요. 네. 그러면 그 지역을 기반으로 금고의 활동이 경제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근데 A라는 것도 있고 B라는 것도 있고 네. C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있으면은 그 지역에 그 네트워킹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뭐 동네 사람이죠, 뭐. 네, 같은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고 그 지역을 기반으로 금고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주민들, 어떤 경제 주체들이 수신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수신을 한다면 돈을 맡긴다. 네. 그러니까 금고 입장에서 돈을 받는다는 네, 거고요. 네. 금고 입장에서 돈을 받으면 예금에 대해서 이자를 주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자를 그냥 공짜로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어디인가 여신을 해주게 되겠죠. 네. 빌려줘야죠. 돈을 빌려준다. 네. 돈을 빌려주는데 빌려주는 것이 여러 것들이 있겠지만 기업 대출이 네. 일반적이겠고 개인 대출 해줄 수 있는데 요즘에 가장 핫했던 자산이 뭐였습니까? 부동산. 그렇죠. 네, 최근까지 많이 올랐죠. 네. 네. 그래서 부동산 관련된 대출을 많이 했고 예전과 다르게 부동산 관련된 대출은 이제 보통 PF의 형태로 돈을 태워서 네. 많이 나가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뉴스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대구 시장 네. 관련된 연체
이슈가 이제 불거졌고 네. 이런 이슈들은 뭐 최근에도 떴지만 한 달 전, 두 달 전에도 이슈가 있었습니다. 아 이게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시그널은 좀 있었군요. 네. 저희는 이제 요즘에 이제 뉴스에 나오니까 어, 그래 새마을 금고 돈 빼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네. 건데 아 원래부터 지금 아유 불안한데 그랬었군요. 네 왜냐하면은 뭐 나중에도 후술 드리겠지만 대구 시장의 미분양이 심각하잖아요. 뭐 그렇죠. 익히 잘 아시고 네. 계실 거고 미분양 얘기가 한 1년은 된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리고 주택 가격이 대구는 여전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그 작년에 가장 가격이 많이 떨어졌던 지역 두 곳을 꼽자면은 대구 광역시와 세종 특별자치시죠. 네. 네. 세종시인데 세종시는 제가 나오기 지난주에 네. 처음으로 보합으로 돌아섰어요. 오. 아 그래요? 매매가가. 오. 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떨어지다가 아, 전국이 아직도 대부분 하락 중인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세종시만 어. 이제 더 떨어질 것이 없다라고 판단한 건지 아니면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된 것인지 네. 보합으로 돌아섰어요. 네. 뭐 계속 보합이 될 수도 있고 뭐 다시 떨어질 수도 다시 있고 떨어질 아니면 수도 올라갈 있지만, 수도 있고 네, 네 일단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단이 받쳐줬지만 대구는 그렇지 못해요. 대구는 미분양이 여전히 만 호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7만 5천 호 정도 되거든요. 7분의 1이네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대구 사업장의 문제가 좀 있겠죠. 네. 그러면 그 대구 사업장에서 새마을 금고에 빌린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이 연체 금액이 쌓였다는 말인가요?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 조항들이 이제 PF가 나갈 때 붙는데 뭐 시기마다 분양률이 있고요. 입주할 때도 뭐 분양 계약 그 계약인 및 입주율 같은 것들이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되는데 지금은 지역 건설 지역을 베이스로 한 건설사들의 네. 부도율, 폐업률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PF에 이제 빨간 불이 들어온 것이고 빨간 불이 들어왔을 때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대손 충당금으로 잡느니 마느니 이런 판단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네. 거기에서 이제 그 시공사를 대체할 수 있는 건설사를 찾지 못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연쇄적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이를 이제 경제 금융화라고 하는데요. 어우, 네. 왠지 멋있는 말처럼 들리는데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실물 경제라고 하면은 그냥 네. 경제 뭐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하는 거고 금융은 모니터 보고 전화 돌리고 뭐 네. 메신저를 하거나 네. 이런 거였는데 이게 방금도 말씀 주신 것처럼 채권 시장, 부동산 시장, 실물 경제, 전 자산 시장 다 엮여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를 경제 금융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미분양이 나서 지금 그 미분양 때문에 전체적인 부동산 사업이 죽고 있고 그것에 돈 빌려준 그 주체들의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다. 네. 그런데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안부에서 그 하다 보니까 저희도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요. 아. 네. 뭐 새마을 금고에 대한 부분을 네. 저희도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려면은 보통 이제 저희가 국내 데이터는 한국은행 네. 그리고 통계청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네. 보시면은 한국은행은 통화당국이죠. 네. 통계청은 정부당국이고 네.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은 금융위 산하의 금융데이터를 취급하는 곳이거든요. 네. 그리고 거의 촘촘하게 본다고 하는데 네. 행정안전부에서 새마을금고 데이터를 이 세 개의 주체만큼 깔끔하게 그리고 정기적으로 제공하느냐 사실 접근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그 금고의 입장에 있어서도 네. 네. 면밀하게 보고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하기 싫죠. 네. 네. 왜냐하면 통계에 대한 부분은 그만큼 중앙 집권화가 되어야지 쫙 일괄적으로 보여지는데 네. 그 부분이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럼 감시가 제대로 안 된다고 볼 수 있나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국회의원 분이 이거를 이제 자료를 제출해라 해서 네. 봤더니 22년 말 기준으로 대출 잔액이 56조 원이었는데 PF 관련해서 네. 새마을금고에서 PF 대출 나간대요? 네. 오, 크네요. 연체액이 4.3조 원이었습니다. 3조 원이요? 네. 와. 근데 연체율이 7.7%인데 네. 1개월 만에 대출 잔액은 0.1조 원 늘어난 56.4조 원인데 네. 연체액이 0.9조 원이는 5.2조 원. 그래서 연체율이 9.2%까지 올라갔어요. 아이고. 아마 2월 달은 더 그렇겠죠. 왜냐하면 9%, 9%가 연체를 하고 있다고요? 네, PF 관련해서. 아이고. 원래 이 정도 되나요? 과거에는 20년 말, 21년 말은
뭐 3%에서 4% 정도였는데. 아, 원래 연차가 좀 있기는 하군요. 네. 근데 이제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올라간 거죠. 그러네요. 3배 이상. 네. 그러니까 21년 말 기준으로 13개월 만에 2배 이상 훨씬 뛰었다라는 거는 금리가 그만큼 가파르게 올라갔고 공격적이고 거친 통화 정책 그리고 그 부분이 이제 통화 정책의 긴축 스탠스가 누적적으로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파열음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기사를 본 새마을 금고에 예금이 있는 분들이라면 빨리 네. 돈을 빼고 싶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언젠가 못 찾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보셨잖아요. 그렇죠. 뱅크런. 네. 네. 그리고 디지털 뱅크런 시대가 네. 도래하지 않습니까? 새마을 금고도 다 뭐 앱으로 되겠죠 뭐. 네, 모바일로 됩니다. 다 됩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사가 뜨게 되면은 제가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A, B, C가 이렇게 한 지역에 이루고 있는데 서울은 미분양 그런 이번에 뭐 분주나 뭐 여러 가지 것들 보셨겠지만 다 완판이 되어버렸잖아요.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 새마을금고 위험한 거야? 라고 하면 대구와 네. 상관없는 새마을금고에 예금을 빼겠죠. 그래서 이를 총괄하는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네. 저쪽에 그 우리 서울시에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대책들을 내놓고 있고 우리는 보장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금고 중앙에도 컨트롤 타워의 입장이지 개별 금고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질 수는 없겠죠. 어느 정도 정상적인 금융용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는데 이렇게 연쇄 도미노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버퍼는 있겠지만 모든 것을 다 예측하고 방어할 수는 없겠거든요. 네. 그럼 대구 지역에 그 예금을 맡긴 그분들이 제일 위험하겠네요 지금. 그러니까 예금자 보호는 되죠. 아 이거는 이제 예금자 보호는 금융당국인 거고요. 네. 이제 행정안전부는 다른 법령에 의해서 네. 보호 한도가 있다. 아 보호는 돼요? 네 보호 한도가 있다라고 저도 이번에 찾아봐서 네. 알게 됐는데 네 뭐 네, 저도 모든 금융기관을 예치를 하는 거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네. 사실 네. 어떤가요? 그러니까 대형 금융기관에서는 새마을금고랑 같이 비즈니스를 할 일이 많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아 근데 지역에서는 새마을금고가 큰 손이에요. 단위 농협하고 아 지역에서는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눴을 때 네. 부동산 사업을 할 때 어디가 더 사업성이 좋느냐 네. 하면 일반적으로는 수도권이라고 하죠. 그렇겠죠. 예, 네. 당연히. 네. 비수도권은 이제 제일 메이저가 좀 우리는 딴 거에서 돈을 다 썼어. 네, 네, 네. 그러면 지역 기반의 금융기관들이 이제 하는데 지역 베이스로 한 지주사들도 있고 은행도 있고요. 네, 네. 단위 농협도 있고 금고도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조인트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수익성을 노린 제가 종사하는 업인 증권업도 들어가고 이제 여신 그 수신 기능이 없고 금융 이제 이자나 어떤 금융 수익을 노려야 되는 금융 기관들 캐피탈 뭐 캐피탈사 카드사 뭐 보험사 자산운용사 뭐 이렇게 하는데 뭐 대부분 지역으로 가면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가는 이제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좀 큰 시장에서 좀 내가 경쟁력이 좀 안 되네 이런 회사들이 지역으로 좀 많이 가겠군요. 그러니까 메이저 리그와 네. 마이너 리그라고 보시면 되고 마이너 리그에서는 그래도 새마을금고가 좀 먹어준다. 그러니까 지역 우리 하면. 지역에서는 내가 메이저다라는 입장인 거죠. 시장이 네. 그렇게 나뉘어 있군요. 네. 그렇다면 이 새마을금고 외에도 다른 은행들도 혹시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은행은 사실 조금 안전한 편이고요. 그래요? 1금융권. 네. 네. 이제 위험 신호가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은 그 농협이나 네. 지역 농협, 지역 단위 농협이나 그런 금융 기관인데 지역을 베이스로 하거나 네. 이제 중앙에 있어서는 플레이어들은 네. 이제 제2 금융권으로 일컬어지는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네. 그리고 증권사들은 여기서 조금 다른 역할을 하고 있지만 노출이 좀 되어 있죠. 익스포저. 부동산 PF 익스포저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좀 파악이 어렵습니다. 아, 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어디서 어떻게 빌려줬고 어느 사업이 지금 잘 진행이 안 되거나 중간에 멈추면은 어느 금융기관이 위험하고 이런 것들이 딱 위에서 컨트롤 타워에서 보고 야 저기 위험하니까 빨리 지원해줘 뭐 어떻게 해결을 해봐
이걸 미리미리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 말씀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금융안정보고서라고 한국은행에서 반기마다 내는 보고서가 있어요. 거기에서도 그냥 경제 주체를 뭉뚱그려서 이렇게 집계를 해놨거든요. 네. 근데 그 중간중간에 빈틈이 다 있어요. 근데 지금 위험한 부분은 지금 가계부채가 제일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가계부채 GDP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이 약 105% 정도 돼요. 네. 그런데 우리가 간과했었던 기업 관련된 여신에 대한 비율은 네. 110%가 넘습니다. 오히려 가계보다 더 높아요. 네. 그런데 뭐가 위험할까? 네. 라고 하면은 기업은 그래도 버틸 수가 있는 힘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가계는 DSR, Debt Service Ratio가 지금 40%에 점점 육박하고 있고 고위험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워닝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증감률 자체가 지난해 우리 일반 경제 주체, 일반 개인들이 대출 받기가 쉬웠나요, 어렵나요? 너무 어려워졌어요 라고 하잖아요. 작년에는 어려웠죠. 네. 네. 그전에는 해줬으니까 이제 그걸 막은 거죠. 막았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으로 가계대출 잔액이 늘지가 않았어요. 네. 역사상 처음으로. GDP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계부채 비율이 떨어진 거죠. 그런데 기업부채는 더 늘었거든요. 네. 작년 하반기에 금리가 급등을 하다가 조금 내려가니까 이 발행시장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이라도 프라이머리 마켓이 안 되면은 은행 대출을 빌려서라도 운전 자금을 좀 확보해 두자. 미리 돈 땡겨놓자. 네, 미리 돈 땡겨놓는 거죠. 그러면은 왜 그거 안 막느냐? 기업들은 그거에 대해서 규제가 좀 덜했거든요. 뭐가 위험한지에 대해서 판단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증감률 자체가 가계보다 기업 관련된 부동산 관련된 대출의 증감률이 더블 디지 10% 이상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런 기업 대출이 많이 늘어 우리가 가계 대출 위험하다는 얘기를 계속 이제 몇 해째 하고 있는데 네. 가계 대출이 너무 많다. 근데 그거는 지금 개선되는 수치상으로 개선되는 추이가 보이고 네. 기업 대출은 오히려 그거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업 대출 중에 뜯어보니까 부동산 관련이 너무 많다. 맞습니다. 가계는 뻔하죠. 자산의 77%가 실물 자산이고 약 75% 내외, 4분의 3 내외가 부동산이라고 치면 되거든요. 네. 뻔하니까 그것만 막으면은 부동산에 관련된 리스크 익스포저는 어느 정도 상단을 제어해 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기업은 사실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한국은행이 자기네들의 추정에 의하면은 기업의 관련된 부동산 대출은 가계의 부동산 대출보다는 작은데 증감률은 10% 이상이더라. 아. 더 노출도가 많아지고 있다. 네. 왜냐? 기업은 돈 되는 걸 가계보다는 더 빨리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랬다가 지금 약간 이제 속된 말로 물린 게 아니냐 네. 이런 표현들을 할 수 있고 금융기관 또한 부동산 관련된 부분은 더 늘리진 않았지만 이미 많이 늘려놨었죠. 네. 그렇죠. 그 레고랜드 사태가 작년에 있었죠. 그때 정부가 PF 만기를 좀 늘려줬잖아요. 네. 근데 그 만기가 이제는 곧 돌아온다는 네. 얘기가 있어요. 네. 어떻게 될까요?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놨었죠. PF 만기도 조금 늘리고 보증 한도도 이제 허그나 HF 통해서 이제 좀 해주고 그래서 네. 그 정책들이 연초까지 계속 나왔었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기 때문에 CD 금리는 3.5% 내외까지 왔고요. 네. CP 금리도 91일 물짜리가 4% 내외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때는 뭐 알 수 없고 이 발행 자체가 잘 안 됐었거든요. 근데 말씀 주신 것들을 살펴보면은 지금 CP 4월 달 만기가 도래하는 CP 전단체 단기 자금 시장은 65조 원 규모 정도 되는데요. 네. 65조 원이요? 네. 근데 3월 달이 지금 120조 원 정도. 와. 만기? 네. 그리고 발행도 100조 원 정도, 108조 원 정도. 네. 되고 있으니까 네. 조금씩 순 상환이 되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그러네요. 잘 소프트 여차 여차 차 네.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PF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네. PF 관련된 CP와 전단체의 만기가 11월 달이 약 17.9조 원, 네. 12월이 12.3조 원 정도였습니다. 네. 그랬는데 줄어들었죠. 네. 근데 1, 2월 달에 정부 정책이 나름의 좀 효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네. 1월 달에 17.6조 원, 네. 2월 달에 18.0조 원까지 네. 늘어났고요. 3월 달도 지금 아직 이제 뭐 내일 남았지만 약 18조 원 정도로 나름은 이제 만기가 연장이 차원 발행이 되면서 돌아는 가고 있다. 18조 원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 달에 갚아야 될 돈이 18조 원이다. 네네. 그럼 이거를 늘은 게 좋은 거예요? 주는 게 좋은 거예요? 줄어들면은 네.
고민할 거리는 없지만 사업을 할 거리가 없다라는 것도 되죠. 아. 그러니까 사업을 할 게 없다? 은행 입장에서? 금융기관, 금융기관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신규 사업이 돌아가야 계속 먹거리가 생기고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금융인뿐만 아니라 돈이 돌아야 이 건설 업종 입장에서는 그 인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시공사가 인부 고용해서 막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거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기가 돌아 이게 금액이 만약에 어떤 달에 금액이 뭐 30조가 만기 이달에 만기다. 네. 그러면은 저거 어떻게 막지? 이렇게 사인을 받아들일 것 같은데. 아, 그게 아닌 그게 이제 한 단계 넘어가면은 채권 시장의 용어로는 차환 발행이라고 합니다. 대신 갚아주기. 새로운 발행을 하면서 돈을 조달을 해서 기존에 돌아오는 만기를 갚아버리는 거죠. 그렇죠. 리볼빙 하는 거죠. 리볼빙. 리볼빙 비슷한 개념이죠. 네. 네. 새로 빚내서 새로 빚값 카드 돌려막기. 네. 조달을 해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조달을 해서 돌아오는 만기를 갚아버리는 거죠. 그럼 만기는 만기지만 이거를 다시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잘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사인인 거잖아요. 3월 달은 그래서 만기보다 발행이 2.3조 원 정도 적었습니다. 만기보다 발행이요? 네. 네. 그러니까 사업이 점점 축소되고 있는 거예요. 사업 규모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러네. 네. 그런데 연말에 급등을 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도래했을 때보다는 상황이 돌아가고 있어서 그나마 차환 발행도 되고 기존 유통시장에서도 거래가 되고 뭐 이랬던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는 거의 그 영어로 치면은 일시 동결 프리징 상태였다면은 지금은 여차여차해서 돌아가고 있다. 구역구역은 돌아가고 있다. 그럼 뭐 별로 위험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로 들리네요. 지금 상황이. 또 그렇게 또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아 그래요? 네. 그건 아니에요? 네. 그러면 요즘에 금리 좀 내려갔다는 말씀 많이 금리 많이 내려갔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 금리는 보통 어떤 금리를 주로 보시나요? 저희들 이제 개인 이제 대출을 많이 받은 그러세요? 개인 대출을 받은 게 대출금리 보는데요. 네. 그럼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게 CD 금리. 네. 그리고 CD 금리 있고 국고채 금리. 네. 그리고 미국채 금리도 막 살펴보시잖아요. 근데 이제 대출은 뭐 코픽스나 뭐 CD 금리나 아니면 금융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쪽들은 거의 국채와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채 금리를 거의 다 반영을 하는데 지금 계속 저희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부동산 시장은 그런 것 기반으로 하면서도 다른 채권 시장과 밀접하게 그 연결고리가 이어져 있거든요. 가산 뭐 국채의 가산 금리가 뭐 어느 정도 붙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CP 금리가 더 중요하고요. 네. CP가 지금 4%까지 떨어지긴 했는데 네. 등급마다 굉장히 차별적이고요. 그리고 업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리스크 프리미엄과 유동성 리스크와 재투자 리스크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반영한 것들을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국채 시장만큼 온기가 확산되지가 않았어요. 아.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더 이상한 징조는 공사채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이나 은행이 발행한 채권이나 리스크 프리미엄이 거의 비슷했는데 지금은 공사채보다 은행채가 더 높아요. 최근에 은행이 위험하다고요?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죠? 미국에? 아 실리콘밸리 네 그리고 유럽에서도 크레딧 스위스가 그렇게 되고 파산 아 그 은행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불안해한다는 거군요.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리스크를 이제 차등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유의미하진 않지만 네. 미미하게나마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네. 거는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고요. 아.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부동산 네. 대형 건설사들이 하는 사업은 대형 건설사들이 서울에서 하는 것들은 그나마 돌아가고 있는데 네. 지방, 비수도권으로 가면 어떨까요? 지방 건설사들과 메이저가 아닌 마이너 리그에서 운영 그 사업을 영위하는 각종 금융기관들이 붙어서 네. 갈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들을 등급으로 낮아 제가 찾아보니까요. 오늘 이번 주 기준으로 A1 등급은 4%에서 5% 정도의 유통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A1 등급이 뭐예요? 그러니까 제일 괜찮은 애들. 단기 CP에서 CP라고 하면은 어음. 네, 그렇죠. 네. 기업 어음 시장에서 네. A1 등급을 받은 네. 애들 이고요. 네. 보통 이제 어음보다 더 좀 좋은 게 회사채거든요. 네, 네. 회사채는 이제 좀 더 투명하게 네. 하는 것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메이저들은 회사채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뭐 제일 유명한 둔촌 주공이 완판 됐지 않았습니까? 네, 네. 거기도 이제 이런 시장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제 건설사들이 붙으면 등급이 아무래도 높겠죠. 네, 네. 그래도 그때 막 삐그덕삐그덕 되는 소리들 막 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했을 때가 7에서 8%도 막 거래가 되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짧게 다시 말씀드려서 A1 이하, A2 등급부터는 등급마다 완전히 이제 차별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인가요? 네, 금리가 살펴보니까 낮은 거는 네, 그 뭐 5%대에서부터 12%까지 네. 높은 것. 이렇게 12%? 네.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온기가 12%요? 네. 아파트 짓는데 12% 자금 조달한다고요? 그렇죠. 네, 차환을 통해서 PF 유동화를 시키고 찍어서라도 돌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얼마에 기존에 뭐 그거보단 낮았겠지만 빌려놨는데 이거 만기 와서 네. 다시 빌려와서 이거 갚아야 되니까 다시 빌려올 땐 12%에 빌려다가 갚는다. 그렇죠. 이거는 CP라는 건 기업 어업이니까 짧게 하거든요. 만기는 90일 뭐 6개월 네. 1년도 있는데 네. 길면 길수록 금리는 높아지겠지만 네. 대부분 보통 90일 뭐 180일 네. 이 정도로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럼 짧게 돌아올 때 이 금리가 안정화돼야 되는데 지금 단기 자금 시장이 막 출렁출렁 하고 있습니다. 아유, 네. 이게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건설사 900여 곳이 폐업을 했다. 네. 내용도 있었어요. 네. 건설사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러게요. 전국에 900개 폐업하면 공인중개사 살아남은 게 없는 거 아닌가요? 건설사가 900개나 네, 이게 네,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까요? 그 건설사 900개 망했으면 건설사 900개 돈 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회사가 등록을 하면은 이제 세무서에서 다 집계를 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사업자를 이제 폐업을 신청하거나 아니면은 부도가 나거나 했을 때 그런 절차를 밟는 것들을 통계를 집계했을 때 하는 것이고 건설업이야 그 건설업 등록 기준이 있으니까 그걸 충족한 기업들이 이제 사업을 접거나 마지못해 접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도래하고 있다. 네. 그만큼 지방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메이저 시공사들의 메이저 브랜드들을 상상하고 있지만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만나는 그런 브랜드의 그렇죠. 것들도 있지 네. 않습니까? 지방 가면 정말 처음 보는 네 그리고 아파트가 아닌 다른 공동주택의 형태들도 있고요. 그렇죠. 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것들에서 지어야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저금리에서 갑작스러운 긴축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건설 부동산업이 갑자기 위축이 되다 보니까 네.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럼 종합해서 제가 잘 네. 이해했는지 네. 말씀드려보면 PF 상황이 작년보다는 조금 그래도 안정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마음 놓을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지방의 지금 상황이 훨씬 더 안 좋다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럼 최악의 상황은 일단은 아니네요. 지금으로서는. 그런데 이제 지표상으로는 꽂히고 있겠죠. 안 좋은 것들이 이제 후폭풍들이 나타나고 있겠죠. 안심할 수는 없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관건을 들어보니까 미분양이네요. 미분양. 네. 맞습니다. 지방 미분양. 네. 서울은 뭐 그러니까 위기가 혹시 발생한다면 서울에서 발생할 것 같지는 않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예, 지방에서 미분양이 지속적으로 쌓여서 진짜로 좀 비중 있는 뭐 건설사나 아니면 비중 있는 금융기관이 뭐 이렇게 타격을 받는다 이러면은 이거는 진짜 비상 상황이 될 수 네. 있다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그 잘 짚어주셨는데요. 네. 지금 정부의 관심은 미분양 안 나는 거 네. 네. 그리고 거래량 살리는 두 개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을 유심히 살펴보면요. 이번에 이런 언론 기사들 많았죠. 둔촌 주공 살리기. 아, 그렇죠. 네. 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만약에 완판이 안 되면 미분양이 확 늘어납니다. 네. 그리고 모든 사업장, 서울시 강동구, 강남 3구에 바로 인접해 있는 강동구마저도 안 된다라는 신호가 나타나면 수도권은 그쵸. 말하고 서울도 안 되구나. 아, 그렇죠. 서울 안 되면 전국이 다 안 된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PF 관련된 것들을 해주겠다. 그리고 청약시장에서 분양을 받을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좀 풀어주겠다라는 맞아요. 정책들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슈가 이제 기존 주택자들이 주택을 사고 파는 걸 좀 원활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임대사업자들이 조금 더 여유 있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것들이 기존 주택 살리기. 예, 맞습니다. 거래량이 느는 거는 왜 중요하죠?
거래량이 늘지 않으면 네. 이 주식시장은 우리가 막 그 시장 가격 또는 네. 자기가 원하는 지정 호가 해서 이렇게 딱 누르고면 조금 있으면 체결이 되거나 뭐 이러잖아요. 진짜 바로 되죠. 근데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뭐 띄엄띄엄 있을 때가 있죠. 네. 오래 걸려요. 그냥 만약에 내 집을 내놨는데 네. 아무도 연락이 안 오면은 처음에는 느긋하다가도 어, 왜 안 되지? 궁금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전화를 해봐야겠죠 중개사님께. 근데 MTS나 HTS를 쓰는 증시에서는 전화를 합니까? 안 하죠. 그것들을 이제 네. 보면은 이제 유동성에 대한 부분이 확연히 다른데요. LP라는 그 종목 말고 있죠. ETF도 거래가 안 되는 ETF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LP들이 있어요. 네. 유동성 공급을 하는 기관들이 있어서 호가를 찍어주게 돼서 시장의 가격을 형성시키게 해주는데 부동산은 A라는 아파트에 1호를 들고 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으면 내가 마음대로 매도 호가를 올릴 수도 있고요. 내가 마음대로 이 집에 대한 매수 호가를 내가 마음대로 훨씬 낮게도 잡을 수 있어요. 그쵸. 그럼 내 마음이거든요. 네. LP가 없거든요. 그쵸. 네. 그러니까 부동산에서는 기존 주택의 거래량이 일정하게 되어야만 가격의 안정성이 나오는 것이고 그 가격의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은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이 바로 직결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 변동성이 막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은 이거를 우리가 담보 잡아놨던 건데 어떻게 처리해야 그렇죠. 될지가 애매해지는 네. 거군요. 네. 정부 입장에서는 매년 3월 말을 기준으로 매년 연말에 가계 금융 복지 조사를 해요. 네. 거기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기준으로 실물 가계 자산의 실물 자산이 77%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작년에 부동산 가격이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 비중이 확 줄어요. 네. 그러면 가계의 총 자산도 확 줄게 되겠죠.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바람직할까요? 아니죠. 그렇죠. 네. 네. 어느 정도 안정성이 담보되어야 되는데 가격이 떨어진다, 가격이 오른다, 떨어지고 오르는 게 변동성이 심하면은 이 통계를 하고 가계 자산에 대한 트래킹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닥치고 네. 그렇죠. 여기에 엮여 있는 금융기관과 그 관련되어 있는 여러 경제 주체들의 굉장히 임팩트 있는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